두 번째로 맛볼 음식은 네. 달달한 빵과 그 뉴욕 감성이 느껴지는 쉐이크입니다. 오, 빵 쉐이크. 비주얼 끝난다 이거. 맛있는 메뉴가 준비됐어요. 오. 우와. 우유 마들렌, 호두 단팥빵, 크림치즈 바게트, 크림치즈 트라미슈, 크림치즈 오더. 크림치즈 오더. 크림치즈 한 바가지. 크림치즈가 세 개나 있네. 저희가 크림치즈 굉장히 많이 해드립니다. 크림치즈만 좀 따로 한 바가지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아 진짜 따로 달라고? 더 먹게? 어 한번 찍어 먹어. 크림치즈 빵. 더 크림치즈스럽게. 나는 김치볶음밥에 김치를 올려 먹어요. 놀랬지? 어, 여기입니다. 야, 이거 누가 시켰니? 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따라해보세요. 뭘요? 요거트다.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하지 마. 아, 요거트다. 요거트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변한다. 우와, 그냥 그것만. 치즈인데, 뭐. 아, 맛있어요. 그 심지어 느끼하지가 않아요. 뒤에 딱 치즈가 착 쳐주니까 아주 상큼하게, 정말 요거트처럼 상큼함이 있어요. 요거트 맛이에요. 요거트인데? 아, 진짜로. 요거트라고요? 응. 에이. 아하. 아니, 크림치즈 피하려고 카스테라 집어넣다니. 크림치즈. 생각보다 굉장히 상큼합니다. 느끼하지가 않아요. 이런 인식을 시청자분들에게 알려드려야 돼요. 오! 그리고 느끼하지 않잖아. 와, 안 돼요. 갈릭 맛 난다. 카스테라 맛있네. 그래, 그럼 카스테라. 카스테라 크림치즈. 이게 만약에 괜찮으면 바로 메뉴 되죠. 저 시키고 싶은 거 시켜봐도 되나요? 네. 뭔가요? 흰우유. 흰우유. 아, 가능하죠. 아, 카스테라 흰우유죠. 당당하게 얘기해. 흰우유 하나만 주세요. 왜? 어? 뭐라고요? 하나? 근데 얘기만 주세요. 우유 시켰으니까 바닐라 쉐이크. 아. 바닐라 쉐이크랑 바닐라 같이 먹어도 맛있지.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으니까. 똑같아, 똑같아. 오. 먹으면 똑같아. 오, 확 줄, 확 줄었어. 볼래요? 볼래요? 오! 볼래요? 오! 와! 이거 데려가요. 이게 싱크홀이라는 거야. 주방이 내려앉잖아. 대단하다. 야. 오, 맛있다, 이거. 선생님들도. 오! 나도 먹어줘야지, 이거. 오! 문세윤 한 입만의 왕이야. 없어져. 없어져. 매직이지. 네. 매직이야, 매직. 동생 앞에서 뭐 늘 했던 건데. 초파지네, 우유! 초파지네, 우유! 그렇지. 야, 잠깐 빨았어, 잠깐 빨았어. 우유 왔어요, 우유 왔어요. 라면 씨 이제 뭐 카스테라 다 드신 거예요? 아니, 우유랑 먹어야지. 먹어봐요. 아유, 기다리겠네. 그럼 우리 카스테라 있으니까 시폰도 같이 자를까요? 좋아요. 시폰도? 비슷한... 시폰. 자, 시폰. 카스테라랑 어울리면 시폰도 어울리죠? 자. 이게 진짜 뭐 다른가? 냄새는 그냥 너무, 너무 노멀한데? 찍어서 먹고 싶은 맛. 그냥 뭘 좀 찍어야 되는 맛이네. 막 찍어서. 살짝 달큰한데. 우유에. 어우, 달아. 우유 지금 꽉 따라져. 우유를 만나니까 이게 또. 살아나네. 이런 친구들은 이런 게 받쳐줘야 촉촉해지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여러분 환영해주세요. 크림치즈 호떡입니다. 처음이야. 크림치즈 들어간 호떡은 처음이야. 야, 내 크림치즈가 대박입니다. 이야. 크림치즈 향이 그대로 나. 맛있게 먹었어. 뺨 맞는 소리가. 근데. 이거 그대로다. 근데 빵 맛있다. 사실 빵은 밀가루로 만들잖아요. 저는 밀가루가 유일하게 허용되는 마약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밀가루는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가 없는 거거든. 나는 그래서 유일한 마약이라고 생각해요. 허용되네.